현재 축을 이제 브레이크아웃으로 단면한 다음 단면선은 선두께가 얇은 선으로 변경을 해줘야죠. 그런데 선을 선택했는데 어라? 부품 전체가 선택이 되어버리죠. 설계 감성을 디자인한 DC입니다. 오늘은 인밴드 선 우선순위 선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카톡방에서 학생분이 브레이크 아웃하고 이 상세 경계선을 변경하라는데 선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면 선만 선택이 안 되고 계속 전체 선택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카톡방에 질문을 주셨어요. 저런 경우는 이제 우선순위 선택 방법을 변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인밴드 선 우선순위 선택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현재 축을 이제 브레이크 아웃으로 단면한 다음 단면선은 선두께가 얇은 선으로 변경을 해줘야죠. 그런데 선을 선택했는데 어라? 부품 전체가 선택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선택이 되어버리면 도면층도 변경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상단 좌측에 보시면 우선순위 선택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모서리, 본체, 피처, 부품이 있죠. 모서리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 방법으로 되어 있으면 선을 선택 시 부품 전체가 선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모서리를 선 우선순위를 변경한 다음 선을 선택해보면 3만 선택이 되죠. 그 다음 도면층을 얇은 선 가조치를 가진 도면층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국가시험에서 사용하는 전혀 없는데 한 번씩 꼭 건드린 학생분들이. 오늘은 인밴드 선 우선순위 선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인밴드 같은 경우는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많아요. 이럴 때 문제 해결을 못하면 시험시험을 다 잡아먹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밴드가 2D 작업이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라 오토캐드보다 2D 작업이 좀 불편한 편이지만 대신 프로그램 하나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희 DC.6 강좌는 캐드와 인밴드로 시험 준비하는 방법과 인밴드로 한 방에 시험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된 2D 강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할지 고민이신 학생분들은 DC.6 강좌를 한번 수강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